그런데 추석 민심이 아주 매섭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며 쓴소리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들의 반대에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을 되려 홍보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덮고 궁지에 내몰린 어업 수산업 종사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진보당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과 공공급식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보당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힘모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모아 동네 곳곳에서 촛불의 광장을 열고 우리 주민들의 거대한 행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음을 상기하고 해고용수 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노원구 의원이고요. 최나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은 판로가 막힌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을 제외하고는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냄으로써 주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발의를 했고요. 21명의 노원구 의원들께서 힘차게 결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원래 노원구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개정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유는 이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노원구 내의 공공급식 및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영유아 및 청소년들, 노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조례에서 어떤 점이 바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방사능 검사를 하는 대상이 이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급식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은 노원구청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급식시설, 집단급식시설,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 등의 공공기관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IU센터처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급식시설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 1회로 제한하고 있었던 방사능 검사의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과 횟수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0월에 개회되는 281회 임시회를 통해서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와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서 이 조례와 결의안이 꼭 발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진보당 노원구 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kg일 정도로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나라입니다. 8월 24일 1차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 따르면 지역, 연령, 성별, 정치 성향을 분모하고 국민 80%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방사능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의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홍우하듯 정부는 단체 급식업계의 수산물 급식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이에 진보당 최나영 구의원은 노원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원구의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노원구의회 결의안과 노원구 공공급식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에 대해 목소리 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방사능 검사를 관내 대학, 복지관, 구청, 구내식당 등 공공급식이 진행되는 모든 곳으로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권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원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의원회 또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노원구의회 결의안 채택과 노원구 공공급식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 모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노원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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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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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